가보세요. 좋습니다. 북쪽으로 7, 동쪽으로 33. 아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동쪽으로 3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여섯, 넷,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서른, 한 이 정도, 요 정도야. 보물이 있는 게 분명해. 아 맞다. 아 여기 갇힌반 있는데 여기 동쪽 따로 있어. 이 게임 큰일 났어. 빠져버렸어. 그래 맞아. 여기서 북쪽이 동쪽 그 기준인 줄 알았네. 북쪽으로 7, 동쪽으로 33. 북쪽 노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한 요 정도인데? 요 정도? 여긴데? 저건가? 여기 파인데? 여기 근처? 뭐가 있어? 아 이스트 동쪽 맞잖아요. 나 위험, 나 위험. 여기 파인데 여긴가 본데 뭐가 있어 여기? 아 열나 많아 애들. 베이퍼 다 처리하게. 돌검을 끊을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귀찮은 녀석들이 형 바빠 죽겠는데 밤이잖아 또. 뭐 있어야 되는데? 아닌가? 맞는데? 더 파야 되나? 찾았다! 비밀, 처음으로 금반지. 역시. 뻔하디 뻔하죠. 저 반지가 아마 상자에서 나오긴 했을 거야. 근데 한테 버려서 주워 볼게요. 아 뭐야. 아 상자. 일단 반지 좀 차볼까. 체력이 상승하는 마법. 체력 최대치가 10. 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 저 상자에서 나온 거예요 아마. 아 나 자리가 없어. 필요 없는 거. 자리 났죠? 상자를 먹어야 돼. 핫! 일단 이거 여기 먹어서 좀 치워봐. 먹고 늙게 많아요. 하여튼 칸이 너무 모자라 지금. 미치겠어. 빨리 큰 상자 만들어야 돼. 역시 없죠? 아까 방금 먹었던 그 반지예요. 체력반지. 뭐 대단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구만. 그러면 우린 석재나 좀 캐고. 나무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석재나 좀 캐고 돌 업그레이드 작업대 만들고. 여기서 만들어봐도 되잖아. 어차피 가서 만드는 거랑 여기서 만드는 거랑 재료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 하루와 뭐 여기서 유리랑 동계랑. 아 벽돌벽도 다 할 수 있네. 이걸로 우리 집 벽돌벽을 꾸미면 되겠네. 그리고 거대 쇠망치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철괴를 만들어야 해요. 동계랑 철괴, 철검. 철괴는 철이 필요한데 철을 하나도 못 먹었어. 돌부터
안개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구리검. 털은 어디서 먹지? 듣고 모래풀 조각 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주워서 이제 철을 먹으러 가면 된다. 붕괴를 만드는 데 찾았어. 철괴, 철, 나무. 나무. 포탈 타면 철 캐는 데 나온다고? 저 앞에 있어요? 저기 뭐가 빛나는데 저기? 여기 바다라서 못 가고. 너무나 어두워서 안 보인다. 포탈 타란 얘기는 키메라 날개를 타란 얘기야? 아무튼 뭐 아무것도 발견 못했잖아 여기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는데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퀘스트도 있구만. 여기서 뭔가 발견해야 돼. 약간 배고픈데? 일단 퀘스트하러 가봅시다. 구리검 있으니까요. 구리검으로 업그레이드 하고요. 구리검 하나 만듦? 구리검이랑 베이퍼면은 퀘스트 몬스터는 잡을 수 있겠지 뭐. 구리검 데미지 11. 이제 좀 세네. 좀 할만하죠? 여 끝에 괴물이 있다. 됐다. 정가도 잡기 쉬워. 어디 있느냐? 여기 낭떠러지 아닌가? 아, 저기 있군요. 저기 뭔가 있다. 저거 잡는 건가 봐. 빨리 나에게 나무를 줘라. 나무 아니야. 밤이라서 또 몬스터 오고요. 들어가, 들어가. 복사부터 좋구요. 몸빵 좋다. 오케이. 아카쿠 뭐야. 복사 녀석들 요새를 제압했다. 넘나 간단한거. 야 혼자서도 되겠다 베이브. 혼자서도 템 열쇠. 아 자리 없는거. 자리가 새로운 동경가. 아 또 얘야. 아 이렇게 언제 나와. 아 일장이 제일 좋구만 이거. 아니 남캐 얼굴도 개성도 없고 똑같이 생긴 녀석들. 이거 헬스장 녀석들. 어머 날 구하러 오준 거야? 뭐야 얘들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기에라. 못 보던 얼굴인데 너 누구지? 빌더라고? 네가 전설에? 너처럼 어정쩡하게 생긴 애가 빌더라니 믿기지가 않는데? 일단은 돌아가자. 기에라가 동료가 되었습니다. 항아리? 항아리 뭐 안 주워 가고 되겠지? 아 뭐 자리가 없어서 훔쳐갈 것도 없네. 뭐 훔쳐갈 수 있나? 잠깐만. 아 못 보겠네. 이게 다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 여기? 갑시다. 여기 용암이네요. 철을 먹어야 되는데 용암 지역에 철 있지 않을까? 딱 봐도 없어 보이네. 저건 뭘까? 여기는 뜨겁나? 뭐 안 집어지네. 뭐 버릴 거 있나? 파란 기름 버려. 동루페 흙. 이거 캘 수 있을까? 이거 안 깨지는구나. 돌아갑시다. 집으로!
이거 하면 알로 하면 초록물을 쥐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쫄들 공격하고. 맞다. 빨리 우리 상자가 필요해. 상자 없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 너무 힘들어. 상자가 없으니까. 귀찮다고 해야 될까? 그냥 상자 조그만 거 많이 만들까? 일단 저장했고요. 야호 후얼야, 우리 동료 기에라를 구해줬구나. 기에라는 말투는 저래도 제일 가는 정보통이야. 궁금한 게 있거든. 부담 없이 물어보라고. 해서 베이퍼랑 같이 갔었지. 잘 들어. 마무두가 싸울 때는 근육도 중요하지만 동료의 존재가 가장 중요해. 아지트 바깥에 나갈 때 동료한테 말을 걸면 따라와 줄 거야. 적을 만만하게 보지 말고 함께 가도록. 어 그래? 다들 데려가 줄 수 있어? 너는 갈로는 안, 같이 안 오잖아 라고 자꾸 똑같은 말 시키지만 난 여기서 나가면 코피가 안 맞는 괴질이 있다니까. 딱히 무서운 게 아니거든. 착착하지 말라고. 야 허접을 빼. 저 어차피 데려와도 도움도 안 될 것 같아. 새로운 친구가 왔어. 고마워. 니 덕분에 아지트로 겨우 돌아왔어. 그 멋지게 수리된 온천. 갈론이나 베이퍼 힘으로 저렇게 될 수가 없지. 그렇다는 건 역시 넌 진짜 빌더로구나. 멜키드의 부흥가 리몰다르의 정화. 빌더가 그 계기를 만들었다. 어 좀 똑똑한데 이 녀석?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빌더에 의해 의뢰버렸던 사물을 만드는 힘을 되찾아갔다. 아 보디 쪽 빌더밖에 없는 이 아지트에 진짜 빌더가 와주다니. 이걸로 틀림없이 누님을 구해낼 수 있어. 그리고 마에라를 지배하는 마물들의 우두머리도 물리칠 수 있겠지. 실은 말이지 나 끌려간 누님이 어디 계신 짐작가는 곳이 한 군데 있어. 하지만 그 전에 일단 목욕하게 해줘. 흘러넘치는 땀이 온몸을 타고올라서 이제 한계야. 아 이렇게 표현을 좀 더럽게 하냐. 애들이 좀 더티해. 땀이 흘러넘쳐. 동료도 늘고 있으니 근육 레벨을 한 단계 올려주지 않겠어? 근육 레벨을 올리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네가 여기를 좀 더 발전시켰으면 해. 오케이. 집을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겠네요. 지금 2레벨로. 오케이. 아 근데 좀 별거 없는데. 일단은 여기 다 걷어내셈. 여기 다 걷어내고 여기요. 여기 바짝 붙여가지고 도구점을 만드는 것이요. 아 뭐야. 아 괜찮아. 한 번에 쭉 갈까요? 뭐야 이거 파괴됐잖아 이거. 일단은 도구점은 요 안에다 만들 거거든. 여기다가 아 이거 좀 비켜야 되는데. 임시로 설치해놓자. 그 다음에 상자. 상자 빠개졌어? 상자 하나 만들어야겠어. 수납함 좀 조그만 걸로 좀 만들자. 귀찮은 녀석들. 수납함. 나무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왜 나무가 안 자라. 어? 아, 상자 있었네. 여기다가 지금은 필요 없는 것을 넣어주시고요. 일단 흙으로 다 꾸민 다음에 벽돌로 칠할 것이요. 이거 이래서 큰 상자가 있어야 돼요. 요거 주세요. 좀 센 벽돌로 만들어야 애들이 못 부시거든. 쳐들어온 애들이. 그래서 여기 겉터는 센 벽돌로 좀 두르려고. 파란 벽돌로다. 여기 가운데는 싸구려로 해도 돼. 그쵸? 여기는 해도 되는데 겉터 파란 돌바다 이게 제일 세겠죠? 제일 센거 맞겠지? 겉에는 무조건 센거. 아까워. 일단 여기까지 만들고 도구점을 언제나 그렇듯이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냥 도구만 다 들어가면 돼. 아, 요 정도 크기로 만들자.
독점을 누리는 몬스터가 나타났다고? 비키라 그래. 여긴 한 칸 까야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다 비켜.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딱 집문만 들어가면 되죠. 너무 조그만가? 너무 조그만가요? 문. 아, 깜짝이야. 너무 작은 것 같아? 이거 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 잠깐만. 왜 이렇게 커, 이거? 너무 크잖아. 괜찮아, 뭐, 이 정도면. 그리고, 횃불. 해주시고 수납함 있죠? 수납함 하나 만들어서 설치해주면 도구방이 된다. 근데 여기 자주 들어올 건데 이렇게 좁으면 좀 그렇긴 하다. 너무나 좁은데. 아, 설마 없는 거야? 굵은 나뭇가지? 아, 너무 좁긴 하다. 약간 두 칸만 늘립시다. 이 벽돌도 빼고. 어, 횃불 좋아. 뽑아주세요. 이렇게 설치하고 싶어. 그 다음에 벽에 거는 횃불로 이렇게 설치해주시고 요정도면 괜찮죠? 딱 맞춰서. 수납함만 있으면 되거든. 하나 뽀개. 수납함만 주세요. 수납함만. 수납함만 줘. 지금 수납함이 없어서 그래. 나머지 넣고. 수납함 오케이. 여기다가 수납함을 넣으면 철과 화로 공방이 완성되면서 레벨 2 되나요? 뭐야, 엄청 조금 늘어나네? 느낌 좋고. 비켜, 얘들아. 와, 더 만들어야 돼. 그럼 뭐 만들까? 그거 만듭시다. 돌바닥. 벽돌벽. 돌따미. 돌따미는 막 동계 석탄 드네. 벽돌은 그냥 벽돌인데. 돌담 만들면 엄청 세겠는데? 돌담 벽. 이게 나을라나? 그래, 일단 부엌도 만들자. 여기는 바로 부엌 자리야. 요 자리. 벽돌 다 부시세요. 일단 다 흙으로 스케치를 합시다. 쟤는 뭘 만드는 척이지? 하는 것도 없으면서? 흙으로 아름답게 스케치를 해주시고. 요리하는 데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요 정도는 딱 되겠는데? 그쵸? 요렇게 요 정도만 만들어. 그리고 집문이 이렇게 뽀개졌어. 이렇게 하고 집무늬를 만들면. 아, 상자 진짜. 상자 너무 급하다 진짜. 애들이 자꾸 자리가 없어. 나뭇가지가 없네. 여기다가 좀 넣어놓자. 필요 없는 거.
굵은 나뭇가지 좀 필요하거든요. 굵은 나뭇가지 좀 가져오자. 여기 앞에 있거든. 배고프다. 굵은 나뭇가지 좀 많이 필요해. 여기 나무 베어버려서. 불쌍한 주인공. 여기서도 녹아다니. 됐고요. 갑옷 빨간색? 저거 왜 그러지? 무거워서 그런가? 뭔 디버프 걸린 것 같은데? 집문이? 어, 방금 집문도 안 열렸지? 가냐! 귀찮은 녀석, 밤에 오는 녀석. 어? 몬스터 알? 온천 달걀. 뭐 저런 것도 있어? 온천 달걀? 쓸모없어. 일단 조리실, 2레벨 먼저 만들어야 돼. 모닥불 부엌이 완성됐다. 여기서 횃불까지 해주셔야 돼요. 방의 기본은 두 칸, 수납, 횃불. 아니네? 다 된 건가? 왜 이렇게 좀 허접하지? 왜 점수 이렇게 별로 안 올랐지? 응? 이제 뭐 만들까? 집, 도구점, 요리. 또 있어. 뭐 만들어야 되는디? 뭐였더라? 야, 의자 같은 거. 그런 거 좀 꾸미는 걸 좀 넣어야 되긴 해야겠다. 깨진 벽돌. 아이, 소지품. 화장실? 아니야, 화장실. 이거 지금 잠깐만. 딱 여기지? 이쪽, 이쪽 끝에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두 개나 하나. 밑에 반은 뭐지? 방음 부스? 무슨 방음 부스야. 일단 이거 쭉 만들어 놓을까? 큰 그림을 그려야 돼. 이쁘게. 맞다, 옷방. 옷방 하려면 뭐였지? 이렇게 해놓고 옷방. 업그레이드 하려면 뭐 이쁜 것도 많이 설치해야 되고 항아리 통 뭐 이런 거 설치해야 되는데 벽돌 조리대 업그레이드 할까요? 철개, 철 아직 없지. 집에 좀 놀만한 거 없나? 이쁜 거? 돌담벽. 돌담벽 이런 거 하면 업그레이드 되던가? 벽돌벽. 벽돌로 벽돌벽이나 만듭시다. 많이 안 만들어지니? 아, 잠깐만. 한 번에 만들게 하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일단 파란 돌담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파란 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빈 곳을 바바바바 이러면 이제 웬만한 허접한 애들은 우리 집을 못 뚫는다. 온천 벽도 이빨. 아, 여기 이빨. 애매하단 말이야. 지금 적들 어디서 쳐들어왔죠? 적들이 어디서 쳐들어왔지? 버리고 요거 하나 줍고
올 벽돌이다. 올 벽돌. 이래도 안 올라가네. 근데 이거 왠지 뽀개질 것 같지? 야, 벽돌 벽돌 많은데 이것도 다 해버려. 이거 다 해버리자 이쁘게. 아, 좀 색깔 맞춤이 좀 안 됐네. 어, 올랐다. 아, 벽돌로 바꾸니까 올라가긴 하는구나. 2레벨 됐구요. 파란색이 더 높은 건가 봐. 깔맞춤이 안 됐어. 아, 메카니지? 됐다. 이렇게 해놓고. 뭐야, 이거 안 돼. 그 다음에 하이. 아, 이거 뭔가 아쉬운데. 파란 거 깔맞춤 해야 돼. 아, 안 돼. 빨리 끝내야 돼. 4장 넘어가야 되는데 또 이런데 집착하면 안 되는디. 아, 이러면 또 끝이 없는데. 금방 이사갈 집이잖아. 미안해 얘들아. 어, 뭐야, 저거까지 다 부셔졌어? 뭐야, 아싸벼 점수. 뭐지? 막 뿌개지는데 만들어지고 있어. 비켜 얘들아, 방해되니까. 큰 게 없으니까 흙을 좀 여기다 넣어놓자. 큰 상자 없어서 이 고생이네. 비켜야 돼. 모르나야 돼. 제발 하나님 맙소사. 깔맞춤 이따가 하고. 좋습니다. 2레벨 됐죠. 야, 빨리 다른 문 빨리 만들어줘. 너처럼 근육 없는 녀석이 전설에 그거였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 확실히 이상하다 생각했지. 네가 만든 물건 내가 만든 물건과 격이 다르다고. 실은 말이지 이 마물들의 우두머리인 용암 마인의 부하인 플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진 장비로선 플레임조차 물리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강력한 병기도 같이 개발해줬으면 좋겠어. 실은 우리 누님도 만드는 게 특기인 사람이라서 말이야. 오랫동안 마물을 물리칠 병기를 개발하던 발명가 비스크무리한 사람이야. 너와 누님이 팀을 짜면 틀림없이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엄청난 병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야. 누님이 병기를 만드는 애라네요. 바로 또 쳐들어오네. 얘들아 싸우자. 빨리 차원문 만들어야 돼. 이번에 플레임도 같이 온다고 하네요. 미안하다. 갑자기 머리 상태가 미안하다. 풍원한테 이름 부탁해. 플레임을 조종하는 마법사. 플레임이 조종하는 마법사부터 없애라. 얘들아 싸울 수 있지? 형 돌검이야. 가자. 어딨지 근데? 저쪽이구나. 저쪽을 막아야겠다. 바리케이트로. 아직은 안 막아놨는데.